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면 그저께가 될 것 같은데 16T의 영상을 간만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 채널이 한 3주, 4주 전부터 약간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글 AI가 저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제 채널에서 몇 주 동안 업로드 될 예정 혹은 업로드 됐던 영상들을 옐로 달러 사인을 줘서 영상 노출, 영상 과 관련돼서 뭐 어떤 수익적인 그런 것들 전혀 뭐 지금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공개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옐로달러 사인을 업로드되는 영상들마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유튜버에게는 약간 뇌사상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구글에다가 아무리 뭐 항의를 해도 사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한국에서는 어떤 유튜버들은 옐로 달러 사인을 영상 올리는 족족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채널을 죽은 채널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버 활동을 아예 이제 스탑하는 세계를 떠나는 일도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쯤이면 좋아질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으나 제가 근자에 광고 적합성 검사에서 통과된 그나마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던 영상들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밝은 분위기의 뮤직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영상들이 문제없이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물론 힙합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장르적인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다양한 음악들을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힙합이 아닌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음악을 이야기하네 라고 할지라도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을 지키고 생존이 걸려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촬영할 영상도 영상을 촬영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티스트 때문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갖고 온 음악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에서 최고의 가수로 불리는 썬퉁 MTP가 지난주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죠? 둥람 트라이 띔 안 다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나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나를 상처 주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제목의 뮤직비디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워낙 썬퉁 MTP가 힙합 흑인음악 기반의 음악을 갖고 오는 아티스트인지라 이번에도 좀 그런 계열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른 음악이었어요. 뭐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보면 썬퉁 MTP가 4년 전에 이미 만들어둔 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멜로디가 되게 좋고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뭐 편곡이나 이런 느낌들이 물론 멜로디는 베트남의 어떤 로컬 바이브가 진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60년대 70년대 소울 느낌도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좀 오묘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곡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사와 밝은 분위기의 곡입니다. 지금 위기를 맞이한 저희 채널의 입장에서는 이런 곡에 대한 반응 영상을 만들어야 해요. 당분간은 이런 기조를 좀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또 썬퉁 MTP 팬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 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저는 저희 채널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절실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옛날같이 바로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노란 달러 때문에 좀 늦게 공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영상이든 커뮤니티의 글로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썬퉁 MTP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둥람 트라이 팀 안 다오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썬퉁의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한국어 자막이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세계관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멜로디가 좋더라고. 와, 아이팟이야, 아이팟. 심지어 저 아이팟은 한 3세대 아니면 4세대로 보이지거든요. 왜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베트남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최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보다 아이폰 뭐 6, 7, 8을 일부러 구해서 블루투스 이어폰도 쓰지도 않고 유선 이어폰을 듣고 생활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팟이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어. 와, 그거 진짜 제가 이제 막 어릴 때 들었던 막 소울 아티스트 바비 블루 블랜드 막 이런 사람들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있는 편곡이었어. 저는 그래서 이 곡이 컨트리적인 느낌도 있는데 흑인들의 소울 음악에도 좀 영향을 받은 음악 같다고 느껴져요. 거의 뭐 가사가 보니까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곡이었어요. 편곡은 진짜 제가 얘기했듯이 소울의 느낌이 있고 이제 썬퉁의 노래 부르는 창법이나 이런 느낌은 확실히 베트남 로컬 스타일이 좀 오묘하게 섞인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네, 저는 이 곡이 진짜 뭐 장르를 떠나서 멜로디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 저도 이런 복장을 하고 있지만 막 맨날 하드한 힙합만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의 편곡에 랩벌스를 넣는 것도 좀 이색적이었어. 아, 근데 이 곡 들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워낙 하드한 힙합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던지라 느낌이 좀 새롭긴 새롭네요. 약간 귀가 간지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언제나 이런 사랑이 가득한 뮤직비디오에는 꼭 커플이 베개 싸움 하는 게 꼭 들어가더라고. 여기는 완전히 뮤지컬 같은 장면이었어. 좀 그런 요소들이 있는 뮤직비디오더라고. 완전 뮤지컬 같지 않나요? 그동안 썬퉁이 보여줬던 음악 스타일하고는 제가 뭐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한 건 아닌데 좀 많이 다른 건 있어요. 좀 색달라. 그리고 4년 전에 쓴 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썬퉁의 음악이 자꾸 레트로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 곡이 여러 가지 바이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곡에서 옛날에 60, 70년대 흑인의 소울 음악이라든가 컨트리 같은 음악에서 뭔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 저는 여자 출연자분이 유선 이어폰을 음악을 듣는 거를 좀 주목을 했어요. 한국도 이게 유행이거든, 젊은 세대들한테요. 뭐 저의 채널에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 이 썬퉁 MTV 반응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음악이 그냥 따뜻하고 좋아요. 좀 치유받는 느낌도 있고 4년 전에 썼다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오래전에 썼던 곡이라고 좀 느껴지지도 않아요. 편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소울 음악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뮤지컬 같은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런 편곡에 벌스트는 또 랩으로 썼죠. 그것도 좀 흥미로웠었어요. 이거 뭐 조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썬퉁 MTP 조이스들은 단숨에 천만을 찍잖아요. 지금도 뭐 빠르게 쾌속 상승 중인데 뭐 장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듣는데도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어요. 심지어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잖아요. 예,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마련입니다. 장르를 떠나서 이 곡은 좀 다시 들어보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어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